네,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전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안 믿어질까 생각해보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달라진 게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마음이 달라지면 다 달라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생각이 뒤집혀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출발점,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지옥에 있었던 우리의 생명이 천국으로 내딛는 첫걸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이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 목회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으면 꼭 물어봐요.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6살 때 자기 전에 아들하고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들한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데 시온이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6살짜리 아이가 울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덧붙인 이야기는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랍죠. 6살짜리 아이도요, 자기가 천국에 가기에 충분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보기에 아빠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 질문에는 너무 단호하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충격이죠. 근데 맞는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맞아. 아빠도 못 가고 시온이도 못 가.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모르겠다는 말은 못 갈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언젠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엄마 아빠처럼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면 그때쯤이면 나도 천국에 갈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되면 진짜 달라집니까?
제가 어떤 회사 신우회 모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신우회 모임이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제 회사까지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안 하고 신우회 예배로 모인 분들이니까 되게 특별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신우회 모임에 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죠. 이 중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열 분이 계셨거든요. 그 신우회 예배에 열 분이 있는데 딱 두 분만 손을 드셨어요. 여덟 분은 잘 모르겠다, 노력하는 중이다,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비슷해요. 아이들 보면 이렇게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데리고 나서 가서 은혜 받고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본인이 구원 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은혜 잘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는 변화되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그 자아가 다 다시 나오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새학기가 시작하고 학교에 다니다가 중간고사쯤 되면 내가 무슨 천국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러면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가 안 되면 야, 내가 이게 구원 받은 게 맞나? 천국 갈 수 있나? 이래가지고 천국은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에게 가치 있는 복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첨된 복권과 당첨 안 된 복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첨 안 된 복권은 이미 가치가 없는 거니까, 가치 있는 복권은요, 당첨된 복권이 가치가 있고 당첨될지도 모르는 복권이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복권을 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 같은 죄인을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죠. 당첨된 복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한 10억쯤 되는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지금 안 기쁘시죠? 근데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예,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날 새로 산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지면 화날까요? 저는 죽지도 않아요, 그거. 그냥 가도 되잖아요. 버려도 되잖아요. 그까짓 거. 우리는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을 원동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티벳이라는 곳에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티벳은 불교가 아주 강한 곳이죠. 티벳 불교인들은 아주 불심이 깊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해서 온몸을 땅에다가 부딪혀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제가 갔을 때도 정말 이 광장에 그렇게 온몸을 땅에 던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수준에 비하면 우리 기도하는 건요,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수백 명이 그렇게 몸을 던져 기도하는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소리치면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손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첨된 복권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첨될지도 모르는 복권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절을 해야, 얼만큼 땅에 몸을 부딪혀야 내 복권이 당첨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끝도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당첨될지도 모르는 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온몸을 땅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우리가 14만 4천을 모으면 끝난다 그렇게 했는데 14만 4천을 넘겼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시험 본다 그래요. 시험 봐서 시험 통과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사람들 더 많이 데리고 와야 예배 참석 안 하면 14만 4천에서 또 빠진다 그래. 헌금 안 하면 또 빠진다 그래. 그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너희가 준 것은 당첨된 게 아니라 당첨될지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그 사람들을 거기에 붙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첨된 걸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첨될지도 모르는 걸 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바로 요 지점을 공략하죠. 예,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을 공략해요. 특별히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 부분을 잘 공격하는데 이렇게 하죠. 만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멘, 확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는 허를 찔린 거죠. 언제?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된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0일이요. 생일은 기억하면서 생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새 생명이 출발되는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아닌가 봐. 난 모르는데.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틀렸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시와 때를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디 한 구절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증거일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제가 한번 우리 청소년들 제자훈련할 때 이거 물어봤거든요. 증거가 있냐?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 전 구원받았어요 그러길래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증서? 세례증서? 중요하긴 하죠, 세례증서. 근데 여러분, 세례증서 귀한 거니까 잘 액자에다 해가지고 벽에다가 딱 걸어놔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구원의 확신이 날로 날로 깊어질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후자예요. 본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걸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증거가 말씀에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처럼 너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하고 증거를 대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네가 예수님이 너의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것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체험을 통해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도 뜨겁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이 차갑고 냉담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예수님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따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증거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일곱 가지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종이를 하나 꺼내서 일곱 가지 쓰고 있으면 O, 없으면 X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성령님이, 예수님이 네 안에,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체크해봐라. 일곱 가지를 할 테니까 그 일곱 가지가 있나 없나 체크해봐. 그러고 믿어. 그러고 확인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집에 펜하고 종이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요. 예,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첫 번째 증거. 예,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형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동그라미 아니면 X인 것이죠. 증거라 그래서, 아까 나는 뭐 증거라 그래서 대단한 거 뭐 얘기할 줄 알았는데 기껏 하는 얘기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증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시시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책을 굉장히 많이 사주셨습니다. 제가 책 많이 읽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목적도 있으셨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금성출판사 외판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채워야 될 실적을 잘 못 채울 경우에는 저한테 그 출판사 책을 사주셨죠. 저희 집에는 단 한 권도 계몽사 책이 없었습니다. 다 금성출판사 책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사주셨던 책 중에 위인 전집 세트가 있었는데 그 위인 전집 세트는 아주 독특하게도 한 권에 두 인물씩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이순신, 신사임당 유관순, 이렇게 한 책에 두 인물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1권이 뭐였을까요? 1권. 1권이 뭐였냐면요. 나폴레옹 그리스도였어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나폴레옹과 그리스도가 한 책에 묶여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권이 나폴레옹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폴레옹 정도라고 믿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누구예요? 나폴레옹이 누구죠? 프랑스의 군인,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폴레옹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분은 저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알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12월 25일이 그 예수님 생일 아니야?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학습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증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희 고등부에 반석이가 있어요. 제가 반석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반석이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반석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죠. 예수님 아버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라는 걸 받았다 그러잖아요. 얘기할 때 은혜 받았어,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런 뜻이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내가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내버스를 탔어요. 근데 시내버스를 탔는데 시내버스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어놔서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웬일이야. 오늘 시내버스를 탔는데 찬양이 다 나오네. 하나님이 나 오늘 되게 축복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저 버스 뒤에 있는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기사 양반, 아니 왜 이거 공공버스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여기서 이런 거 틀면 안 되지. 딴 데 틀어요, 딴 데. 듣고 싶으면 혼자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 다르죠? 똑같은 노래를 들었는데? 똑같은 노래를 들었는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지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 재밌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병 훈련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 남자들이,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처음에 이제 가입소 기간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입소 기간에는 교회를 안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가입소 기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야 처음으로 교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입대하고 나서 한 열흘쯤 지나야 첫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문을 열고 예배당 의자에 앉으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직 예배는 시작도 안 했고 찬양팀은 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후둑후둑후둑 떨어지죠. 20대 장정들이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봅니다. 막 흐느껴요. 막 울어요, 애들이. 근데 아직 예배를 시작을 안 했거든요.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예배당에 나와 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열흘 만이 아니죠. 교회를 왔는데 전혀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냥 밍숭맹숭하게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기독교 그래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런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옆에 우는 애들 있으면 왜 그래? 왜 그래?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린 알죠. 왜 그 청년이 그저 예배당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지. 그 청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품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 중에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누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보세요. 교회 안 오신 지 벌써 1년쯤 되셨어요? 나와서 앉잖아요? 그럼 눈물이 난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잘 체크하고 계시죠? 세 개 했어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되죠.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죄 지으면 양심에 찔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상대방 범퍼 받으면요 아무 흠집 없어도 쫄리는 마음이 있어요.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근심은 조금 달라요. 이런 거예요. 성령의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예배 빠졌다고 성령의 근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느끼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러면 마음에 부담을 느껴요. 우리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우리 중등부 학생이 교회 왔어요. 주일날 예배에 왔어요. 그리고 1층 로비에서 엄마 아빠는 지하 본당으로 내려가고 이제 아들은 6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중등부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 아이가 6층으로 가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와가지고 동서울대 앞에 있는 PC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게임을 재밌게 하다가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돌아오죠. 그리고 로비에서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그럼 엄마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예배 어땠어? 그러면 아이가 아주 무뚝뚝하게 좋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예. 좋았다고 대답합니다. 안 좋았다고 대답하는 애는 없어요. 예. 좋았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그 옆에 그 분반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누구누구? 너 오늘 왜 예배 안 왔어? 교회는 왔네. 어른 예배 드렸니? 엄마가 옆에서 표정이 일그러지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옷걸이를 들고 아이를 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때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PC방 가 있을 때 너의 마음이 어땠니?
재밌고 좋기만 했니? 아니면 재밌게 게임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러다가 한 대 두들겨 맞지?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도 생겼니? 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 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오늘 성령님이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너랑 같이 PC방에 가셨다. 너랑 너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혼자 예배 드리러 갈 수 없어서 너랑 같이 PC방에 계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PC방에서 네가 게임하는 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 오늘 아이템 많이 얻었네, 이렇게 좋으셨을까? 아니면 예배 못 드린 예수님이 불편하셨을까? 불편하셨겠지. 그 불편하신 느낌을 네가 받은 거야. 그러니 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옷걸이는 치우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만 그래요? 애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져요? 끊어진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저는 예수 믿고 술, 담배 못 끊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까요? 가끔 있기는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 골초였는데 정말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담배를 물기만 해도 불도 안 붙였는데 어지러워서 필 수가 없다. 혹은 내가 정말 술고래였는데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막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보셨죠?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왜 간증인지 아세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간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면 그거 간증 안 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왜 간증하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간간이 일어나는 증언의 줄임말이에요. 자증이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는 증언이 아니에요. 간간이 일어나는 증언이죠. 그럼 달라진 게 없을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술 먹고 담배 피고 담배 끊지도 못하고 달라진 게 없나? 아니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좋아서 한 거예요. 담배 피는 것도 좋았고 술 먹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고부터는 어때요? 불편해요. 담배 못 끊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펴이지? 그러면서 펴요. 술 먹어요. 집사님인데 계속 술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거 끊긴 끊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술, 담배가 못 끊어졌지만 마음은 옛날은 좋아서 하던 게 지금은 괴로운데 계속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녁 때 채플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예배당 앞에 누가 기도를 하는데 뭐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막 이러면서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나. 하도 큰 소리로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술주정이에요. 신학생인데 어서 술을 먹고 왔나 봐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비참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술 먹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되지. 근데 이 청년이, 이 신학생이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주님 너무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생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 신학생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낀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그 근심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되죠. 다섯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나? 아니요, 여전히 미워요.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어요. 누가 미운데?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나가 들죠. 제가 지난주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일어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친구인데, 같은 교회 나오는 친구인데, 걔는 너무 그냥 싫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싫고 교회 오는 것도 싫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그 은혜 받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구원 받았던 그 수련회 이후에 그 친구가 사랑스러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미웠어요. 여전히 미운데 딱 하나 달라졌죠. 미우면서 제 스스로 고통스러워졌어요.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에게 이런 변화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는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생각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아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바뀌었어요, 마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랑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아내가 너무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건 100%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내랑 다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번 기회에 내 아내의 버릇을 완전히 고쳐야 한다. 마지막 기회야. 이혼을 불사하거라. 가급적이면 녹음을 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응답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주님, 제가 틀린 게 없어요. 이건 진짜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한결같아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죠? 용서해.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사과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부부싸움의 필승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100% 지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부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부부싸움 후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막 신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방전사님 전화해서 왜 안 나오세요? 물어봤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 나한테 너무 못되게 한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자꾸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막 원자탄처럼 사랑해가지고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고, 미운데 마음 한 곳에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연말 정산하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하려고 그 교회에서도 헌금 내역을 떼잖아요. 떼잖아요. 그 헌금 내역을 쫙 떼보고
아, 올해 너무 많이 했다. 내년에는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죠. 내 역사를 딱 떼보고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지만 진짜 이상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저한테 용돈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용돈을 준 사람이 감사합니까? 용돈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까? 당연히 받은 사람이 감사하죠. 준 사람이 뭐가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해요? 내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 그래야죠. 고맙다, 잘 쓰겠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쓸 테니까 고마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헌금을 드린 내가 감사해. 이거 이상하죠. 감사 헌금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받는 분이 감사해야 되는데 드리는 내가 감사하니까. 그 진짜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 한 번은 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가고 이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책정해 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선생님들도 좀 회비를 같이 내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회비를 내니까 선생님들도 회비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우리 부장님한테 이번 수련회는 선생님들도 같이 회비를 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장님이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회비 걷지 마시고 선생님들한테 헌금을 하시라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세요. 네, 뭐 그런 헌금으로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부장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더 많이 거칩니다. 근데 진짜 많이 거쳤어요. 예,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 1인 1닭 시대를 열어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까지 4명이서 한 마리의 치킨은 먹을 수 없다. 적어도 2명이 한 마리 정도 가야 된다. 그래서 100만 원 헌금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2박 3일 가서 수련하는 거 힘듭니다. 그 막 신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보낼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신나서 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힘든 자리에 가는데 100만 원을 내고 가네? 돈을 받고 가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헌금을 하고 가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이상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 벌써 꽤 된 일인데 우리 중학생 하나가 하나님께서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에 교회 다니는 애를 찾아봤는데 한 명 있더래, 한 명. 그래서 걔랑 의기투합이 돼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봤는데 생각에 기도 모임을 할 장소가 좀 있어야겠다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그때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인데 얘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진짜 희한하죠.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가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빈 공간을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콧방귀를 끼면서 니네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야, 학교에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딱 자르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 회의 때 선생님들 앞에 놓고 참 그 중학교 2학년 몇 반에 누구누구라는 애가 내 방에 찾아와가지고 무슨 기도 모임을 한다고 교실 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당돌한 애가 다 있다고 그러면서 걔 얘기를 한참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누구 손 들어봐, 누구야? 네가 교장실 갔냐? 네가 교장실 갔냐?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걔한테. 뭐 교실을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그걸 왜 다른 선생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이런 수모를 겪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놀라운 일은 그 학교에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 중에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대.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와서 얘야,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네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 참 내가 부끄럽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요 학생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장 선생님 딴 데 보내달라고. 그리고 다음에 전근 가셨어요.
간증했어요. 간간이 나오는 증언이잖아요. 간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같이 교장 선생님이 기도 모임 인도하시고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중학생 여자아이가 교장실에 쫓아가서 기도 모임 할 거니까 교실 하나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죠? 그 아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하게 되죠. 여섯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네, 체크 잘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 전도할 마음. 예수님 믿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그 즉시로 저기 지하철에 내려가서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지하철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었지만 지금까지 전도 한 번도 못했다, 못해봤다 이런 성도님들 많을 거예요. 나는 하여튼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경기가 일어나, 휴지 나눠주라 그러면 그것도 못하겠어,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찾아볼게요.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 무슨 전도의 용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전 예수님을 분명히 마음 안에 모셨는데 전도를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어. 우리 집에 안 믿는 누구, 가까운 친구 중에 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제 병원에 계신데, 요양병원에 계신데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가가지고. 근데 마음에 이번 추석 때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느 요가 학원을 다녔어요. 요가 학원에 갔는데 요가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잘 가르쳐주고 해보니까 몸도 너무 개운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엄마 나랑 같이 요가 학원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요가니, 너나 열심히 다녀라. 그랬더니 딸이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손을 엄마 꼭 잡고, 엄마 정말 나랑 요가 학원 가야 돼. 그래야 엄마 오래 살아. 요가 학원 안 가면 나 정말 내 소원 하나야. 엄마 나 다른 거 엄마한테 기대하지 않아. 나랑 요가 학원만 같이 가면 돼. 이런 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가자고 해야 되죠? 교회는 왜 그렇게 못 데리고 나가서 안달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한 마음이에요. 전도를 꼭 가서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못하는데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어. 그 부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해야지, 아유 아버지 교회 나오셔야지, 네가 얘기해야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시죠. 제가 군목으로 연평도에 있을 때 교회 옆에 절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이렇게 종교시설이 모여 있잖아요. 교회, 절, 성당이 모여 있는데 거기 저랑 같이 근무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계급이 대위였고 스님 계급이 중위였어요. 저는 스님도 부하로 더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님 부하로 더 본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군종과장이고 스님이 군종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뭐 휴가를 가시거나 출장을 가셔서 섬 밖으로 나가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신고를 하십니다. 제가 상관이니까요. 근데 뭐 신고를 와가지고 뭐 필승 신고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목사님, 이번에 제 휴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섬 떠나 있다가 며칠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잘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또 들어오셔도 저한테 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한 번은 휴가를 갔다가 들어오셔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휴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스님이, 아 목사님 제가 근데 이번에 휴가를 나갔는데 아 진짜 기분 나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님 뭔 일인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휴가를 나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 사복을 입고 그렇게 택시에 탔으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머리 빡빡 깎고 승복을 입고 택시에 탔는데 어떻게 저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저한테 그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손을 꼭 잡고, 스님 뭘 그런 걸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요.
아, 불심이 부족하죠. 부처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님, 우리는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아주. 그게 원래 우리가 그래. 좋은 거니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 그냥 스님을 다독여서 보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택시기사 입장에서 한번 따져 봅시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분이죠. 택시를 막 운전하고 가요. 저기서 누가 손을 흔들고 있길래 차를 멈췄어요. 근데 타는 걸 보니까 스님인 거예요. 스님이 뒤에 앉으셨어요. 그때부터 이 택시기사 아저씨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저 스님 내리기 전에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스님한테?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이 스님이 소림사에서 오신 분이면 어떡해요? 괜히 내가 예수님 전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데 뒤에서 이 스님이 팍팍팍 막 이래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목적지는 점점 가까워오고 마음에 아, 내가 내리시기 전에 한마디 하긴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조바심이 나죠. 근데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스님이 돈 내고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에라 모르겠다.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왜 일어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전도를 못해도 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전도할 말씀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할 마음이 일어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일곱 가지 증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정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제 생각에 오늘 이 성령 집회 들이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 화면을 켜놓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일곱 가지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미니멈은 몇 개일까요? 일곱 가지 중에 최소한 몇 개는 넘어야 될까요? 일곱 개니까 과반수 이상 획득하면 될까요? 네 개 이상? 아니에요. 몇 개? 단 한 가지. 그 일곱 가지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라고 믿으시면 장담하건대 한 달 안에 일곱 가지가 다 생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는요 애매하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게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계시고 내가 기분이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안 계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제가 연평도 있을 때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제가 연평도 섬에 목사로 있을 때 이제 섬 밖으로 나왔다가 섬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날씨를 체크합니다. 인천항에서 배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파도가 높으면 멀미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배멀미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요.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바닥에. 바닥에 누워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배멀미는 바닥에 누워야 돼요.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멀미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야 돼요. 누워서 자야 돼요. 이것만 멀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날씨가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전날 밤을 샜죠. 배에서 쓰러져 자려고. 그래서 배에 타가지고 고라 떨어졌어요. 이제 고 잔 채로 도착해서 내리면 끝인데 배가 한 시간쯤 갔는데 덕적도라는 섬에서 한번 쓰거든요. 거기서 깼어요. 그리고 정신이 너무너무 말똥해.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자고 있어. 자는 거야. 자는 거야. 난 잔 거야. 난 안 깼어. 그럴수록 정신은 점점 또렷해지죠. 잠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덕적도에서 배가 출발했어요. 막 배가 거의 롤러코스터예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멀미를 하는 거죠. 저도 예,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막 토할 것 같아서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뛰어가고 제가 선실에 앉아있는데도 화장실에서 그 구토물의 냄새가 선실에 이렇게 막 밀려와요. 냄새가 나요.
제가 뭐 그 냄새 맡으니까 더 토할 것 같지만, 아, 절대로 거긴 가지 말아야겠다. 야, 내가 그걸 볼 수가 없다. 그걸 보면 한 일주일은 밥을 못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절대 거긴 가지 말아야지. 그럼 막 버티고 버텼어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간신히 버텼어요. 막 사람들은 계속 가고. 한 시간 반을 간신히 버텨가지고 배가 연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아, 다행이다. 나는 토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참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해요. 궁금해,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화장실에.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양말 벗으면 냄새 한번 안 맡아보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러운데 확인하고 싶어. 이런 거 없어요? 저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가볼까 하다가, 가서 볼까 그러다가,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그 옆에 우리 해병 병사가 있어가지고, 토하고온 애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거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목사님, 토한 게 변기에 쌓인 게 아니고요. 바닥 전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가 그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목사님, 굉장히 다양한 음식물 종류가 같이 나란히 있었는데, 마치 피자와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해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연평도에 들어가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봤는데, 그날 제가 설교해야 되는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방금 전에 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왔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15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입에서 나오는 구토물이 더럽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더럽다고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 구토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마음이 욱하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그냥 찡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 배에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거긴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죽었다 깨나도 그 구토물로 가득 차 있는 화장실에는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화장실이 더러워요? 제 마음이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오셨네. 너무 분명하게, 너무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게 제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지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께 오물을 뒤엎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더러워, 안 그래도 더러운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오물을 예수님한테 들이붓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감수하고 계시죠. 그냥 계세요. 그냥 그 악취 속에, 그 오물이 가득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좀 잘 되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럼. 좀 마음에 낙담되고 낙심되면 안 계신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고 어느 날은 없다 그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 때나 없다고 한 때나, 내가 기도가 된다고 한 때나 안 된다고 한 때나,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때나, 여전히 죄의 문이 져서 죄를 이기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나,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떠나신 일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너무너무 분명하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도
믿어진다 안 진다,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낙심이 된다, 시험에 들었다, 예수는 믿었는데 죄 짓는 건 너무 좋다, 그러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세요.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 이 이야기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산악인 중에 박정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산악인인데, 2005년에 이분이 그 히말라야에 있는 촐라체라는 봉우리를 후배였던 최강식 씨와 등반을 합니다. 잘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박정헌 씨가 앞에, 최강식 씨가 앞에 서고, 박정헌 씨가 앞에 서고, 뒤에 최강식 씨가 따라왔습니다. 둘 사이는 위험이 있으니까, 크레바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로프로 묶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박정헌 씨가 앞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악 소리가 들리더니 줄이 팽 하고 당겨져요. 그리고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최강식 후배가 그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빙벽 사이로 떨어졌어요. 이 박정원 씨가 끌려가면서 등산용 피켈로 막 땅을 찍어가지고 간신히 절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후배를 불렀죠. 강씨가 괜찮냐? 살아있냐? 그런데 밑에서 최강식 씨가 손을 질러요. 형님 저 괜찮아요. 저 살아있어요. 근데 형님 떨어질 때 다리를 부딪혔는데 부러진 것 같아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강씨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끌어올릴게. 내가 너 끌어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게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밑에 떨어진 최강식이 더 무거워요. 게다가 박정원 씨가 넘어지면서 땅을 구르면서 갈비뼈를 다쳐서 부러졌어요. 안경 쓰셨는데 안경도 날아가서 찾았어요.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줄 하나에 위에 한 사람 있고 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최강식 씨가 있는데 이걸 끌어올리는데 안 끌어올려서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는지 아세요? 3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박정원 씨는 3시간 동안 온 하여튼 젖먹는 힘을 짜내가지고 그걸 끌어올려보려고 같은 애를 쓰면서 이걸 땡겼다는 거예요. 결국에 끌어올렸습니다. 박정원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도 없이 끊어버리고 싶었다. 이것만 끊어버리면 쟤도 살고 나도, 쟤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 그래서 3시간의 사투 끝에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긴 했는데 문제는 그 다리 부러진 후배를 데리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본인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리 부러진 최강식을 질질 끌고 산을 내려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며칠 동안을 내려갑니다. 며칠 동안 간신히 산을 내려가서 그 유목민에게 발견이 되어서 헬기로 이송이 되고 둘 다 목숨을 건지죠. 근데 추위에 너무 오래 노출되었기 때문에 박정원 씨는 10개의 발가락과 8개의 손가락을 잘랐고 최강식 씨는 10개의 발가락과 9개의 손가락을 잘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자를 수 있었지만 끈은 자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끈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벽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끈을 내려서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붙들고 계신 거라니까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 끈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내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그 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면 그 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구원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붙들고 계신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끈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박정원 씨가 손가락은 잘라내지만 끈은 끊을 수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더라도 우리는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확신 가운데 구원의 끈으로 여러분이 끊어질 수 없게 동여매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